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저의 이 누추한 도쿄의 원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룸투어를 하면 좀 갬성갬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좀 뭐라고 하지? 생활감이 넘쳐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전신 거울이 있는 이곳은 현관인데요. 어제 시킨 생수가 도착해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처럼 현관을 활용하고 있는. 둘 데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인데요. 신발장이지만 신발보다는 이제 마스크랑, 마스크를 제가 나가기 전에 여기서 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랑 뭐 항균 스프레이, 손젤 이런 거 놨고, 뭐 슬리퍼 이것저것도 그 나가기 전에 그냥 챙기려고 가글이랑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 그런 것도 놨고요. 여기는 우산이랑 장바구니, 그리고 신발들. 신발 많이 없죠, 여러분? 곧 사서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은 한쪽은 열어두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욕실인데요. 그냥 보통의 욕실? 그런데 이제 욕조가 붙어 있는 원룸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면 다른 점일까요? 그리고 뭐,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은 해요.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세안 굿즈 같은 것들은 사실 이거 다 한국에서 쓰던 거거든요. 그런 거다 가져오고, 블랙슈가 이런 것도 다 스킨푸드 거 한국 거고. 와, 칫솔. 치약이 여러분, 일본 게 치약이 뭔가 개운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치약은 덴티스트 샀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가지고 치약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치약은 한국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유일하게 여기 와가지고 사서 쓰고 있는 세안제인데, 요게 그냥 아침 세안용으로 나온 그런 세안제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더니 씻고 나서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고, 가볍게 씻을 수 있어 되게 좋아서 추천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는 이제 바로 메이크업 지울 수 있게 워터랑 리무버, 화장솜 면봉. 그 밑에는 바디 미스트, 로션, 바디 스크럽, 가글, 그리고 요게 입욕제를 좀 저도 이제 일본에 욕조 있는 집에 사는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써볼까 해서 여러 가지 샀는데, 근데 버릇이 안돼 있으니까 하진 않더라고요. 욕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돌면 세탁실이에요, 여기는. 세탁실인데, 불좀 켜야겠다. 여기만 딱 세탁기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탁 맡길 거를 제가 놨고, 여기 수건 놨고, 제가 집안일 중에서 그나마 좋아하는 게 있다면 빨래? 뭐 세탁기가 다 해주긴 하지만, 그 빨래 돌리고 그 빨래 냄새, 좋은 냄새 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세제를 좀 다양하게 사봤어요. 이거는 에마르는 뭐 되게 스웨터 이런 거빨때 쓰는 거고, 이거는 섬유유연제. 그리고 이거는, 이거 되게 편한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유연제랑 세제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 넣고, 이 세탁기 4kg짜리여가지고 4kg까지는 요거 하나 넣고 빨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향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두개 넣고 빤 다음에 헹굼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세탁실은 요렇게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본 집에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욕실 건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건조, 이거 뭐지? 이건 모르겠어요. 무슨 풍? 이거는 난방, 이건 환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욕실에 그게 없잖아요.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이 없으니까 환기를 안 시키면 아마 곰팡이들이 막 팡이는 참지 않기 이러면서 엄청 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씻고 나서 뭐이 환기 버튼 눌러든지 아니면 건조 버튼 눌러가지고 항상 말리거나 좀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그냥 화장실? 화장실인데 이 위에는 그냥 휴지랑 뭐 청소용품 이런 거 놨고요. 이게 여러분 약간 스탬프 같은 건데 이 변기에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꽃 모양처럼 냄새 나는 아 냄새가 아니라 냄새 제거하는 거를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괜찮은 것 같길래 사서 해봤는데 꽃 모양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응가 모양이 자꾸 돼가지고 이거 약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여성용품 들어 있고 여기 뭐 변기 세척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원래 손을 씻으라고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뭐한 번도 근데 써본 적이 없어. 이거 써도 되는 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써도 되는 물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저의 식량 창고인데요. 이거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준 김이랑 시리얼이랑 맛있는 라면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셨고 이거는 그냥 콘스프거든요. 뭐 가끔 밥이 먹기 싫을 때 먹으려고 샀는데 밥이 먹기 싫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된장 같은 거 이것도 와서 샀어요. 분신은 재래식 된장 이것도 일본 와서 샀고 그냥 뭐 렌지 돌릴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저 뒤에 뭐지? 뒤에 뭐야? 저게 뭐야? 아 저거 선물 받은 라면인 것 같은데 먹었나?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요. 안녕.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에 뭘 뚫을지 무섭다. 아 이거 완두콩 삶은 건데 이거 뭐 안주로도 좋고 그냥 가끔 야채 먹고 싶을 때 이거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아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친구 안 먹고 갔어.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열면은 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엄청 얘가 제가 요새 엄청 빠진 요구르트예요. 바닐라 맛 요구르트.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 계란은 유통기한이 지금 지난 거야? 미쳤다. 10개나 남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지? 계란찜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김치. 아, 일본 당면? 그리고 쌈장? 다이어트를 하려고 항상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닭가슴살과 풀떼기, 고추장.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새 매일 하나씩 먹고 있는 요구르트인데요. 이거 먹으면은 약간 그 면역력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무슨 아로한 유산균? 그래서 이거 그 박스째로 하나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어우. 아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금 지난 건가? 잠깐만. 아 어제까지였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고 작은 키친인데요. 뭐 여기는 그릇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말려놓고 얘네 다 말르면은 아 밑에 천장에다가 넣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흔들리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보시면 이렇게 그 짱구에 나오는 생선 굽는 그릴 아세요? 그게 들어있는데 이거 한 번도 근데 써본 적은 없어요. 여기서 뭘해 먹으면은 환기가 너무 안 돼서 집에서 뭘 손님 올때 빼고는 뭘 그렇게 많이 안해 먹거든요. 여기 밑에는 쌀이랑 그런 조리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잡동사니? 이거는 지진 2월 달에 되게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좀 식량을 사놔야겠다 싶어서 단백질 바랑
저기 칼로리 메이트? 저기 그 칼로리 바런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놨고 영양갱은 엄마가 제가 영양갱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주셨고 뭐 물티슈랑 이런 건조 습기 차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따라라라딴 여러분이 오신다고 하여 열심히 그나마 정리를 한 저의 방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이제 옷장인데 열면 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열진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잡동선이라 해야 되나? 그냥 뭐 돌돌이랑 촬영 때 쓰는 것들, 가습기, 향수, 페브리즈. 여기는 진짜 잡동선이 뭐 머리 자르는 가위랑 그 붕붕이? 그 옷에 동글동글하게 난 그런 보풀 제거기, 보풀 제거기 있고 여기는 케이블들 모아놨고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랑 이런 거 있고 얘는 이제 겨울옷을 이제 진짜 빨아서 집어 넣을 때가 돼가지고 얘네 클리닝 맡긴 거 찾아다 놨어요. 여기는 이제 책상인데 뭐 그냥 화장품이랑 책들 있고 여기에서 거울 그리고 여기 침대도 침대 여기 아래 수납장이 있고 여기 안에는 옷들 들어가 있고요. 침대 저기 이제 제가 사실 들어와서 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까마귀가 둥지 틀듯이 모든 걸 다 여기 제 손 안에 저기 앉아서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여기다가만 이렇게 다 뭘 모아놨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큰 여기 TV가 있고 그리고 저거 아까 먹다 남은 스타벅스 커피컵 이거 여러분 제가 요새 기타를 또 시작해가지고 예, 기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제가 지진 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방제 굿즈, 안전 굿즈를 샀거든요? 그거 저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저거 한번 같이 까보고 아까 기타 레슨 갔다가 선생님이 사면 좋다고 했던 아이템들 또 호로록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투어였는데 분명히 이거는 헬멧이에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레고 헬멧 같지 않나요? 그 헬멧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뭔가 따뜻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네? 이런 빵? 5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빵? 뭐야 맛이 달라. 헐! 아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오렌지 맛이래요. 맛도 있어. 와 브라우니도 있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몸에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담요 같은 건가 봐요. 목장갑 중요하지. 다음은 우비. 뭐야? 아 드라이 샴푸예요 여러분. 옷 만든 그런 용인가?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치마? 뭐야? 아 이거는 돗자리 같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쫀디기 같지 않아요? 아마 지진 나서 보호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쓰라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핫팩이 카이로거든요. 와인타게? 아 와인타게 아니고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있고. 아, 비쌀만 하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비쌀만 하네. 그리고 양초. 물도 4병 정도 들어있네요. 되게 그 청테이프 색깔만 다른 것 같은데. 테이프도 손세정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비상용 화장실 호루라기? 멀티펑셔널 라디오 라이트. 아, 그 지진 나면은 핸드폰이 안 되니까. 이거는 기타 튜너 샀고, 이거는 카포,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 기타 세워놓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케이스 넣지 말고 기타 케이스 넣지 말고 이거 삼각대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치고 싶을 때 그냥 들고 치면 되니까 좋다 해서 또 빼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얘도 샀어요. 얘 귀여운 시바견 기타 피크도 샀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